자, 이제 지금부터 기자분들과 인재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니까요. 먼저 질문하실 분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그 뒤에 분. 네, 먼저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저 세계 김영욱 기자라고 하는데요. 신영환 위원장에게 질문이 있는데, 신 위원장이 예전부터 출마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민주당에 이번에 좀 입당하신 계기가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청년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당에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정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좀 특별히 좀 입당을 설득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취업, 창업, 일자리 현장에서 많이 뛰어봤고요. 또 기업 현장에서 CEO로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뛰고 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전체 정책을 취합하고 후보께 직접 보고 드리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쭉 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선거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즉흥적이고 미처 다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집권을 한 뒤에 2년여 동안 계속해서 그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대선을 마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특강하고 경제방송만 4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KTV 경제 생방송 앵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 능력, 솔루션 제시 능력, 이 부분을 평생 자신감으로,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왔는데, 무능 프레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기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자 해지가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정부에 참여해서 하는 게 진정한 결자 해지겠죠. 그러나 지금의 정부 분위기, 어떤 정책의 생성 메커니즘, 집행 메커니즘 다 보시다시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새롭게 제대로 된 정책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완전히 떠나서 저는 지난 만 2년 동안 여의도, 용산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딱 끊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저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좋게 봐주셔서 민주당의 그 플랫폼에 많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분들이 청년 멘티들만 있던 게 아니고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추천해준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재위원회 관계자분께서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제 평소 소신 내용들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다음 티트뉴스요. 네. 네, 오늘 충청의 날이라고 했는데, 대전 충남 인터넷 신문 티트뉴스 유재민입니다. 그새 인재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현재 뭐, 인재 영입이 됐으니까 이제 총선이나 재보선에 이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시는데, 지금 예상되는 출마 지역구에 기존 등록돼 있는 예비 후보들 간에, 전략 공천 내지, 기타 등의 단수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수습을 하실 건지 하고, 이재관 인재께서는, 충남 쪽에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그 행정가 출신이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만큼 그 충남의 그 행정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좀 각오를 좀,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저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당원 당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를 했었던 것이 있고 또
천안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있기 때문에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남 행정과 관련된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충남과 대전 세종이라고 하는 그 권역에서 현장 근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현장에 대한 문제보다 이제는 그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느꼈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또 제도화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론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은 이걸 지방에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권한을 가지고만 그동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주민 참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때이고 그것이 바로 고령화 저출산의 어떤 그 문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자 제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출마 지역이나 뭐 공천 내역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당원 당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당의 외연 확장 그리고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충북 도지사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9.12%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역 특화된 경제 방송을 약 300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지역에 대해서 계속 봉사하고 노력해 온 건 있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제가 민생, 경제, 일자리 그리고 외연 확장 이런 개념으로 저도 인재 영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수락을 했기 때문에 당의 그런 방향에서 민생, 경제, 일자리, 청년 그리고 외연 확장,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총선이 아니라 자치정부의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전국에서 두 군데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 도전할까 합니다. 대전 중구, 제가 대전 살아서 대전 중구의 재선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서 활동할까 합니다. 우리 당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활동하셨던 분들 뜻을 존중하고 함께할 방법을 직접 찾아뵙고 들으면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사 독재가 이렇게 극심해지고 사실은 지방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지방 죽이기가 본격화되는 부자 감세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은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거든요. 간접적인 증세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보통교부세 1,600억이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에 2,400억 원을 또 부채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상황, 또 김포를 서울에 붙이는 메가시티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함께 맞서 싸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신용환, 이재관, 인재께 각각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신인재께서는 이제 윤석열 캠프 포함해서 앞서서 이제 바른미래당에도 좀 입당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적을 여러 차례 옮기셔서 이게 일각에서는 좀 철새 정치인 논란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재관, 인재께 드리는 질문은 아까 천안 지역 출마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시장 선거 출마 당시에 박완주 의원이 천거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총선에서 천안을 지역구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 잘 모릅니다. 제가 행정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발탁이 돼서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여의도에 총선 출마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뒤에 탄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탄핵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과연 탄핵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굉장한 반성과 자괴감, 심지어 제가 청년들하고 해서 탄핵 백서를 내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그나물의 그 밥 정말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고 과감하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개혁을 해달라라는 걸 정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의도에서 굉장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겪어보신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발탁이 돼서 충북도지사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철새라고 하면 철새가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날아가죠. 다 거꾸로 왔습니다. 지금 야당입니다. 결코 제가 어떤 제 소신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따뜻한 데로 가거나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때 보셨겠지만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고 전략상황회의에 차출돼서 나름 핵심 멤버로 뛰었습니다. 저 빼놓고 아마 거의 다 지금 용산 아니면 내각에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소신으로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죠? 네, 다음 또. 네. 예. 그 천안 을 지역의 그 현역 국회의원이 현재 무소속 그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과의 어떤 그 관계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박완주 의원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어떤 그런 인간관계는 유지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 행사라든지 그 지역 행사할 때는 지금도 수시로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좀 분명히 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까 또 손 드셨던 분. 네. 네, 둘 중에 한 분. 네. 네, TV조선 이광희 잘 했습니다. 청년 정책이랑 그 저출생 문제 주목해 오셨다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발표한 뭐 3만 원 청년 패스 정책이나 아니면 저출생 종합 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출생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생 그 위원회 책임자를 바꿀 정도로 정말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0.78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죠. 월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30만이 넘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 그리고 뒤에 노후까지를 같이 생애 주기 전체를 걸쳐서 봐야지 저출생 정책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하게 어떤 교육의 문제다 또는 보육의 문제다 젊은이들 어떤 그 수입, 금전적인 문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성장 사다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더 0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바이더 0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최소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성크 코스트, 매몰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보장을 하는 상태에서 성장 사다리를 놔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책은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전체 주기에 걸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특히나 바이더 0의 관점에 기존 보수 정당들의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네. 저 이재관 영입인재께 질문 드리겠는데 박완주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구 천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재 영입과 그 구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그 멘트를 드리기가 시점이 좀,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당이 인재위원회에서는 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요. 후보자를 배치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관위 혹은 전략공관위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기자님들 질문하시는 가운데 천안 을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공관위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에 대해서는 설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 이광희 기자님 질문에 제가 하나 빼먹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생 문제는 이제 수도권 일극화 문제랑도 맞물려서 지방소멸과도 맞물려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까 기자 회견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꾸로 이제 수도권 일극화를 오히려 조장하는, 심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김포 편입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지방, 특히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제가 저출생이 더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졸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소한 선거 대선 날까지 펼쳐진 정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포 편입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대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전혀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정책에 그때는 GTX 연장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고 나머지 정책들 예를 들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결정되고 발표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보면 여전히 지금 이제 집권 이후에도 굉장히 졸속으로 되면서 아까 생애 주기 전체라든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죠. 뭐 꼭 하셔야 될 분 있나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예, 예. 아니, 그 좀 하나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재선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장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감당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당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의견 내고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이래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혁신적인 걸 많이 했습니다. 산증인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신데요. 예를 들자면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치매센터를 만든다든지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자살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든지 찾아가는 동서무소라고 하는 찻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바뀌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하는 게 우리 그 당시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갔던 게 농민관 클럽의 학습과 연수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심화된 발전 대안을 만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우리 못 사는 지역일수록 그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서 지역화폐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있는 대전의 경우도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는 방식으로 계속 되거든요. 지역화폐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지역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걸 통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욕구는 높아지고 재원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공공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돕고 서로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잘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가 그동안 민간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투마시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뱅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타임뱅크를 공공인 구청에서 제대로 뒷받침하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을 좀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신용한 이재관, 김재선 인재님의 인재환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